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유통님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는 폭스바겐 아테온 R라인 4모션입니다. 제가 찾은 이 시승차의 특징은 국내 몇 안 되는 수입 디젤 세단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 판매되고 있는 수입 디젤 세단 차는 지금 보는 이 차와 푸조의 508 그리고 제규어 XF가 전부입니다. 가격은 아테온과 푸조 508이 견주어 볼 수 있겠지만 XF 모델은 이보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모두 개성이 뚜렷해서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XF는 멋과 성능, 그리고 푸조는 효율성과 멋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테온은 글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브랜드 내에서 아테온 디자인은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DNA를 물려받은 CC에서부터 호감도가 굉장히 컸던 모델인데요. 패밀리 룩을 잘 따르면서도 라인업에서 유독 튀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쿠페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쿠페형 보디 타입이 CC가 처음 나오던 당시에는 유행이 아니었던 터라 A7 말고는 아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실루엣을 그대로 이어받는 차가 바로 아테온입니다. 실제로 이 차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글로벌에서 출시했고 2020년 국내에서 처음 출시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모델은 한 차례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고성능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갖춘 모델이 바로 R라인 4모션인데요. 라인이 짙은 전면부 인상의 프런트 범퍼와 검은색 리어 스포일러, 크롬 쿼드 폐기 파이프, 외관에서 도드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휠 사이드도 20인치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차는 디젤 차량인데요. 지금으로서는 디젤 차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인 셈입니다. 디젤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디젤차가 없어질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라디오스타랑 비슷한 개념이랄까요? 하지만 지금 구매를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적어도 10년 이내에 디젤차를 타고 다니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년 이상 탄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봐야겠지만요. 현재 심각한 환경 문제로 정부가 앞서서 전동화차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문제가 아직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디젤차 단종은 자꾸 늦춰진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전기차보다 사실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차가 더 위협적이죠. 기름값을 생각해 본다면 한 번 더 고민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추월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가 기준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리터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 더 비싼데요. 쉽게 예를 들어 만약 10리터를 넣고 달릴 때 리터당 10km를 가는 휘발유차가 100km를 달린다고 치면 리터당 15km를 달리는 경유차라면 넉넉하게 7리터만 넣어도 같은 거리를 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직은 효율성 면에서 경유차가 더 앞서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서두가 길었습니다. 경유차는 안 돼 라는 편견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잠시 떠들어 봤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새로 탄생한 1세대 모델치고는 패밀리룩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괜시리 달라지는 게 더 이상한 거죠. 폭스바겐을 타봤던 혹은 오너분이시라면 레이아웃에 어색한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지는 것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 IQ 드라이브, MIB3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9.2인치 모니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믹 선루프, 3존 온도 조절 시스템, 360도
에어리어 뷰 정도가 되겠네요. 특히 이번에는 국내 고객을 위해 통풍 시트도 앞좌석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승에 나서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테오는 폭스바겐에서 가장 자랑하는 TDI 엔진을 얹었습니다. 아팠던 과거는 있고 더욱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모습을 갖춘 엔진입니다. 물론 요소수는 필수고요. 6.0 배기량의 출력은 200마력으로 높아졌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는 190마력이었죠. 평소 10마력 차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가끔 디젤의 약점인 고속 영역에서는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TDI 엔진의 특징인 저회전 영역 구간에서도 40.8km의 최대 토크를 끌어내 쫀쫀한 가속력이 특징입니다. 저속, 중속, 고속에까지 일정한 토크감으로 가속이 이루어지니 원하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죠. 또한 TDI의 특징인 터보렉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참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세팅은 한때 전성기 때보다는 한 톤 낮춘 느낌이지만 일상에 부족함이 없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조향 느낌은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진 느낌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국내 출시할 때 기본용 모델을 시승했었는데요. 당시에는 그냥 평범한 세단의 느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시승하는 포모션의 경우에는 좀 더 편안하게 코너를 돌아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접지력이 높아지는 만큼 그만큼 더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R라인에서 제공하는 버킷시트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과 같이 겨울철에는 사륜구동차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도 더해지고요. 요즘 제조사가 이제는 더 이상 디젤을 개발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앞으로는 더는 좋은 디젤 차가 시장에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신형 아테온 R라인 4모션은 디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마지막 남은 최고의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현행 경쟁 모델들보다는 좀 더 최신식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현지화도 잘 되어 있고요. 디젤 차 아직 10년은 더 거뜬히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배출가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무결점의 디젤 엔진이 새로 개발돼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유동윤이었습니다.